안녕하세요. 오늘 GLS 580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. 580 모델은 원래 마이바는 아니죠. 근데 저희가 생활 코딩으로 마이바를 묶어드렸어요. 그래서 클래식 모델 때는 이렇게 마이바의 금테랑 로고 보이시죠? 네, 그리고 이거는 뭐 순정 코딩으로 가능하고요. 아마 아쉽게도 스포츠 모드나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는 마이바가 적용되지 않아요. 클래식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부팅 로고는 원래 이제 AMG로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마이바흐로 했으니까 마이바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팅 로고도 마이바흐로 바꿔드렸습니다.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오른쪽도 마이바흐가 뜨게끔 이렇게 변경해드렸어요. 뭐 A클래스나 이런 데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고 뭐 다른 차량은 몰라도 뭐 GLS 400이나 580 정도에는 마이바흐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차주분께 말씀드려가지고 진행을 했어요.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?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같이 할 만한 아이템은 전동 사이드 스텝 GLS 600에 들어가는 마이바흐 로고 들어가는 거 있죠? 그런 걸로 함께 해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네요. 네, 마이바흐로 바꿔주는 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. GLS 580 모델이고요. 이런 거는 뭐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하실 때뭐 저희가 세트로 함께 활성화해 드릴게요. 서비스 개념으로. 네, 일단은 뭐 오토빌리지에서 장착하는 그런 강점이 있겠죠. 네,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와이드미러도 함께 장착해 드렸는데요. GLS에는 뭐할 만한 아이템이 거의 없어요. 와이드미러 이런 거 좋은데. 이게 싸제 제품이 있고 순정도 있어요. 와이드미러가. 근데 순정은 약 70만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센터가에서 10%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. 그런 거 필요하시면은 뭐 연락 주세요. 뭐 싸제 제품도 저렴해서 뭐 사용할 만하긴 한데 뭐 GLS에 있는 옵션을 100% 살릴 수는 없어요. 뭐 뒤에서 뭐 푸른색 눈빛 부시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주는 옵션이 있는데 싸제 제품에서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BSM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가성비가 나쁘진 않죠. 그리고 GLS 차체가 워낙 높아서 그렇게 눈부실 일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뭐 반절 중 옵션 사용 중에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은 뭐옆 차선으로 이동하고 그런 반절 중 확장 코딩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좋고요. GLS라도. 네, 그런 것들은 조금 좋습니다. 뭐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와이드 미러,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, 그리고 이렇게 마이바흐 로고가 들어간 계기판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아이템 추천드릴게요. 그러면은 GLS 장착 작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.